사람이 이런 겹부 사이에 있어요. 이 재난 이런 겹부 사이에는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들려주는 사이렌인데 이 사이렌 듣고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또 죽습니다. 두 번 죽게 됩니다. 왜? 물이 많이 비가 많이 내려갖고 사이렌 올렸어요. 대피하라고. 그런데 지하로 가서 물 속에 잠겨 죽어요. 사이렌 듣고 지하로 가면은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죠. 자, 그런데 이 재난 이용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넓은 공터나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셔야 돼요.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 이 사이렌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구분을 시켜 드릴게요. 먼저 민방고. 민방고 들어보세요. 재난이용 경고 비가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재난이용 경고를 국가에서 알려 들려줬어.